동주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협 1500년대고요. 동주초법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춘추를 다 걸러냈으나 맛이 변절되어 마실 수 없는 것은 모두 초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세하게 나와 있고, 날이 오래될수록 맛이 더욱 좋다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태블릿이나 노트북, 뭐 PC에서 큰 화면에서 보시고 일시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리법 방법 1, 방법 2가 있는데요. 1. 술한 말과 물세 말을 함께 항아리에 담아 햇볕에 쪼인다. 춘주를 다 걸러냈으나 춘주에 대한 거는 전통주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주를 다 걸러냈으나 맛이 변질되어 마실 수 없는 것은 모두 초로 만들 수 있다. 2. 비가 오면 동이를 덮어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날씨가 맑으면 동이를 내려놓는다. 7일이 지나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피어도 옮기거나 젓지 말고 그대로 둔다. 3. 수십 일이 지나면 식초가 된다. 곰팡이가 가라앉아 맛과 향이 더욱 좋다. 날이 오래될수록 맛이 더욱 좋다 되었고요. 방법 2. 1. 술두 섬에 매콤 한 말과 좁쌀밥 여섯 말을 조금 따뜻하게 하여 넣고 술주걱으로 저어준다. 2. 넓은 무명천으로 항아리 입구를 덮는다. 3. 14일이 되면 익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항아리, 동이, 넓은 무명천이 필요합니다.